주차장 네. 이러고 있어. 잠깐. 아 죽겠어 지금. 잘 안 들리는 거. 그럴 수 있죠. 처음이니까. 아 어쩐지 많이 아프니까. 네. 그라운드 안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해설위원 자격으로 이제 하지 않은 클럽 베이스볼에 탭이 많아요. 작가들 피드 되게 많은데 네. 유정 감독님 오시기만 하지 아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긴장 많이 돼. 얼마나 긴장? 새로운 긴장? 올해부터는? 시청률 1위? 네. 국세원에서 맨날 국내에서만 했어. 아 그렇구나. 아, 저 미쳤나봐요. 아니 하필이면 감독 끝나니까 외국 나가더라고. 난 맨날 추운데서 감독님 나마비로 한 잔도 못 드시고 나마비로 아, 맨날 통영에서 맨날 굴전 먹고 아그 아, 추운데서 아, 오들오들 떨면서 해설위원으로 이제 오키나와를 본다. 오키나와는 뭐야 지금 94년 저 신입 때부터 다녔으니까 네. 너무 아유 횟수로 따지는 게 별일까요? 제가 에리나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만 살다가 내가 지방 가서 산 적이 없잖아요. 제가 에리나가 2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동거하러 갔을 때 제일 고향이 에리조나입니다. 거기가 지방이네요. 그래서 야 제2의 고향을 가겠는데? 눈이 좀 커져야 되는데. 아니 꽃단장하고 왔는데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감독님 진짜 설레시겠다. 계속 진짜 꾸준히 야구장에만 계시다가 처음으로 설레는 거구나. 아주 죽겠어 지금.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죠. 네, 헤드셋 한번 사볼까요? 네. 아하, 하나, 둘, 하나, 둘. 감독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게 맞나? 막부터 가야 돼. 여기 거꾸로 치셨어. 네. 그럴 수 있죠, 감독님. 처음이니까. 아, 어쩐지. 네, 네. 마이크 뒤에 있더라.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근입니다. 오늘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3연전 첫 번째 맞대결 류지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류지연입니다. 네 그라운드 안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해설위원 자격으로 이제 처음 오프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회가 네.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 복장이 달라졌으니까요. 네 일단 그 부분 자체도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 네. 자, 오늘 두산 베어스의 선발 투수는 박신지가 나왔습니다. 18경기 출장하면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지연 해설위원이 감독 시절에 박신지 투수를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에이스급을 만날 때 같은 경우는 좀 더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공백이 생긴 어떤 선발 투수에 들어왔던 그 신지급 선수를 만날 때 같은 경우는 꼭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좀 앞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임의 어떤 그런 시작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자, 지금 선두 타자 박혜민 선수 볼넷에 이어서 볼 7개 연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은 감독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선발 투수가 뭐 계획이 있을 겁니다. 네. 뭐 5이닝까지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 다음에 전문 선발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50개에서 80개 사이에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텐데 미래부터 이렇게 투구수가 많아지면 교체 시기를 아마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신지 선수가 본인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 벤치에서는 어떤 그런 큰 기대감보다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만 보여준다고 하면
감독도 그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류지연 해설위원도 뭐 평생 야구인으로 살아왔지만 몸에 힘을 빼라 단순하게 생각해라 제일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잘 안 빠져. 네. 네. 지금 어깨 엄청 힘이 들어가 있네. 우리 서로 지금 어깨 힘을 빼야겠습니다. 네네. 초보 몸쪽을 파고듭니다. 바운드볼. 지금도 생각이 많아요. 아마도 김현수 선수 정도의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면 네. 초구 같은 경우나 원스트라이크 먹고 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벌써 좀 피해가는 부분이 벌써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리드를 해야 되는 박세호 포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더 복잡해지죠. 네. 오렌토 낮은 볼 지금 아주 신중하게 뿌립니다. 투구수가 80개가 넘었기 때문에 예. 아마 다음 이닝을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예. 그래서 벤치에서는 60개 이상이 넘어갔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느냐 예. 아니면 스피드가 얼마큼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트렌토 바깥쪽 밀었고 트라이크수 김현수가 이동합니다. 아, 잡을 수 나오네요. 없어요. 담장을 넘어갑니다. 동점 솔로 홈런 승부를 목점으로. 부산에서는 기대했던 홈런이 나왔고요. 와, 잠실 야구장 좌측 담장을 그것도 밀어서 넘겼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안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당긴 타구. 제가 호두환 선수를 뭐 1년을 봐왔는데 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야구가 느는 것 같습니다. 예. 저 현장에서 볼 때마다 해설위원 생각이 있다고 얘기 많이 했어요. 아, 본인이요? 예. 자기 잘할 수 있다고. 좀 넉살이 좋은 편이니까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 타율 신경 쓰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사실은 또 저도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들하고. 감독님, 제일 중요한 게 화면이 있다는 거. 자막이 올라가거나 전판 CG가 올라가거나 투수 원샷으로 잡혀서 하단에 기록이 나갔다는 것. 자, 이제 두 분 말씀하시면 빨리 정리해.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연경환 감독이 제가 막 잡았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주자가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오는데도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잡을 거예요. 몸관리 잘하셔야 돼요. 화장실 가는 경우 어떻게 돼요? 정말 급하면 가시면 됩니다. 그럼 동구 선배가 혼자 살 겁니다. 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감독님이 아니, 테스트 해주셔야 돼요. 그때는요. 이미 바뀔 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5회 말 끝나고 이닝이 길어요. 그때. 그때 3분이고 4분. 그때. 예. 만약 그때 아니고 이닝 이제 2분이 급하면 가세요. 급한 가셔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방송에 더 네네네. 안 좋습니다. 저희 KBSN 스포츠가 해설위원분들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방송사로 유명합니다. 제일 재밌었던 건 9시 뉴스에서 촬영했거든. 네. 동규 선배가 풀정장에 메이크업하고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미역살인데 오늘. 부모님이 보시는 갑자기 아침에 정장 입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오늘 방송 없는데 왜 정장을 입고 있냐고 그래서 나 얼굴 이렇게 잘라서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면 네. 초구 같은 경우나 원스트라이크 먹고 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 다행히 또 허솔지 기자가 나한테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줄 몰랐습니다.